시가 어제 지역구 선거제 도입을 위한 선거구 획정안의 최종 지도를 선정했습니다. 플러틴 시의회는 어제 열린 시의회 미팅에서 선거구 최종 획정안 14개 가운데 하나인 서브미션 8A 지도의 선택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선택된 지도는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때 주민 투표에 회부됩니다. 특히 서브미션 8A 지도는 플러틴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5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커먼 웰스와 유클리드를 경계로 한 북서쪽 지역은 다수의 한인과 한인 교회들이 몰려 있어 한인 시의원 배출에 더 유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다운타운이 각 지역구에 포함되어 있어 주민들의 목소리가 시의원들의 시정에 골고루 반영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한편 다수의 한인 유권자가 거주한다며 서브미션 2B의 선택을 추진해온 민족학교 측은 선택된 지도가 한인 이민자 커뮤니티에 우호적이지 않고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플러튼 시의회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